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지상의 양식 6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탄, 그죠? 제6탄 시리즈인데, 이 항문을 다 읽을 때까지,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읽도록 하고, 다 읽은 다음에는 우리, 저기 뭐지? 책거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드의 어렸을 때 이제 고독, 고민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아, 나는 밤의 차가운 공기를 얼마나 많이 들이마셨던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죠? 아, 창이요. 여기서 창은 윈도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창백한 달빛이 그리도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방에서 창이 하나 있는 이런 2층 방에서 자기 방이에 좁은 방이었겠죠. 그래서 창백한 달빛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 창백한 달빛을 보면서 그렇죠 감상해 젖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쵸 이 윤리에 따라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춘기 때 얼마나 뭐랄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그쵸 그 엄마는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는 그죠 지드의 어머니는 자꾸 그 아들의 욕망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아주 더 자유를 바라게 되고 그런 시기였겠죠. 안개가 드리워 잠시만요 안개가 드리워 마치 샘물이냐 입으로 마실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그죠? 바깥에 어떤 바깥에는 이제 생명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영혼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죠? 아 창이여 얼마나 여러 번 내 이마가 그대의 서늘한 유리에 기대어 열을 식혔던가. 여러분 이게 지금 아 창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을 의인화하고 있죠. 그쵸? 창을 의인화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창을 의인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이 유일한 그죠? 창이 마치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독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색깔이 있는 이 말은 제가 해설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드의 그 말은 아이고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독하다 뜻이고 자 다시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다음에 너무나도 뜨거운 침대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신혈을 앓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그런 본능을 향한 그런 욕망을 느끼고 있어 신혈에 항상 시달렸다 열에 그죠 열에 시달렸다는 거죠. 너무나도 뜨거운 침대에서 발코니로 뛰어나가 넓고 고요한 하늘을 바라볼 때면 얼마나 여러 번 나의 욕망들이 안개처럼 증발하여 사라졌던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신의 그런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어떤 성적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려서 그렇죠? 사기원적 고민을 할 때 자연 이런 걸 대지 이런 것과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한 열을 식혔다 이런 사춘기의 그런 어떤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죠? 흘러간 날들의 뜨거운 열병들이요. 그쵸? 아주 뜨거운 열병 열정과 그죠? 그걸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발산할 수는 없었던 그러한 그죠? 지드의 상황 그대들은 나의 육체를 치명적으로
소진시켜버렸다.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신경 쇠약에 걸리고 정도로, 그죠? 그러나 잠시 신에게서 눈을 돌려 딴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영혼은 얼마나 지쳐버리고 마는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지드의 그 가정은 엄격한 청교도적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에 대해 생각하고 기독교적 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 생활을 하니까,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하니까 이제 영혼이 엄청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그리고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또 실질적인 효용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근데 모든 것은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완전히 이제 신경 쇠약에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잘 뛰어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대지에 그거를 느끼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고스도 달리는 나의 찬양은 무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맹목적인 그런 거니까, 그냥 맹목적인 찬양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청교도적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맹목적 찬양을 하고 있는 지드의 모습입니다. 그죠? 나는 그 때문에 송두리째 얼이 빠져버렸다. 완전히, 그죠? 그래서 진짜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다른 거에선 신경을 쓸 수 없을, 그냥 오로지 신과 영혼, 뭐 그다음 천상의 세계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얼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메날크가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메날크는 일종의 지드 자신의 스승이죠. 정신적 스승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죠. 그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혼들의 불가능한 행복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메날크는 그러니까 자기 제자에게 앞으로 오랫동안 영혼들의,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있는 영혼들의 불가능한 행복, 이 지상에서의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 천상의 불가능한 행복을 찾아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 참.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기, 어두우나 암흑의 시기라고 하시죠. 이런 것을, 그러한 것 속에서도 이제 뭔가를 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자, 계속 봅니다. 수상한 황홀감에 빠져있던 처음 며칠이 지나자, 이때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석이 나와요. 그러나 아직 메날크를 만나기 전인데, 그러니까 메날크를 만나기 전이니까 아직 깨달음에 이르기 전이죠. 수상한 황홀감에 빠져서 처음 며칠이 지나자 늪을 건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다림의 시기가 왔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앞에 뭐라 그러지? 뭔가가 있는지 모르는 불안감과 이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20대 후반에 그거 굉장히 엄청나게 느꼈었는데, 좀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모색을 하는 시기가 이제 오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무서운 불안의 시대죠. 무거운 졸음에 빠져든 나머지 아무리 잠을 자도 정신이 들지 않았다. 이게 약간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낮, 어떤 뭐랄까 나른함 이런 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좀 이렇게 멍청한 상태 이런 거죠.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 누웠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그러니까 어떤 아래서 깨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번데기 안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 누웠다. 거의 뭐냐면 무기력한 삶을 하는 거죠.
자고 깨어나면 더 피로해졌다. 어떤 변모를 앞둔 것처럼 정신이 멍다. 제가 봤을 때 이 변모라는 것이 아마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저기 그 영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단어예요. 그 변형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곤충으로 생각하면은 변태, 완전 변태 되는 거 있잖아요. 번데기가 됐다가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진짜 모습이 완전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깨달음의 시기, 날개가 돋는 시기를 앞둔 것처럼 정신이 멍했다. 그러니까 깨어나면은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이제 활기가 돋는데 그 전에 어떤 폭풍 전에 고요 뭐 이런 상태죠. 생명체의 저 알 수 없는 은밀한 작업, 그러니까 뭔가 태동을 준비하는 그런 내면의 나와 있나 바로 내면의 태동, 미지의 생명 창조, 난산, 그죠? 졸음, 기다림, 졸음 기다림. 이거 지금 좀 이거는 잘 봐야 되겠다. 여러분, 난산 이거는 지금 마침표네요, 그렇죠? 미지의 생명이 창조되고 그것이 난산, 아주 어렵게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 바로 직전이죠. 그 다음에 졸음과 기다림, 번데기처럼 마치 아까 계속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번데기 어떤 태동을 준비하는 우화, 날개 돋는 걸 준비하는 그런 대기의 상태, 번데기처럼 림프처럼 나는 잠을 잤다. 근데 잠을 잤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깨달음의 시기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폭풍 전에 고요 같은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저 깨달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폭풍 전에 고요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드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지금 우울증의 상태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졸음, 그 다음에 뭐라지 무기력함이란 게. 근데 그런 우울증을 지금 뒷구성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 그 전의 상태.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어 가는 대로 맡겨두었다. 맞죠? 자신 속에서 새로운 형태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걸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될 그 존재는 이미 나를 닮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번데기에서 번데기와 나비는 같은 존재지만 사실은 완전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를 닮지 않은 존재가 자기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앙드레 지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앙드레 지드는요 멈춰 있는 것을 그죠? 멈춰 있는 것을 혐오하죠. 증오한다, 혐오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야? 그래서 변화, 생동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렇게 자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신되어 가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빛이 예. 켜켜이 쌓인 초록빛 물의 층들을 거쳐오듯이 나무 잎사귀와 가지들을 거쳐오듯이 예. 그렇죠?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죠? 모든 빛들이, 그죠? 모든 빛은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그러한 것들을 통과해서 자신한테 오고 있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죠? 빛이 자신한테 오고 있는 걸 이제, 그거를 서서히 자신한테 광명이 비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도취 상태죠. 그죠? 그다음에 심한 어지러움 같기도 한
몽롱하고 무기력한 지각. 그래서 이 지각 속에서 지금 그쵸? 이렇게 몽롱하면서 점점 깨어나고 있는 거죠. 아 급성 발작이건 병이건 격심한 통증이건 어서 와주렴 하고 나는 애원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격렬한 통증으로 이제 무기력 속에서 깨어나고 싶은 그러한 지금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 지금 깨달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죠? 그런 바로 직전에 태풍 전에 고요를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죠? 번개치기 전에 그런 깨달음에 나오기 전에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은 무겁게 구름이 가득 드리운 뇌우의 하늘과도 같았다. 그쵸?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써놨는데 번개가 내려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구름이 있어야 되죠. 예, 그쵸? 이 어떤 비구름, 먹구름이 다 이렇게 껴있는, 그쵸? 먹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먹구름이 껴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먹구름은 번개를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번개가 치는 게 나오겠죠? 자, 봅시다. 자, 일단 또 지도의 말이 계속됩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울적하게 창공을 덮어 가리고 있는 그 침침한 가죽 물자루를 찢어줄 번갯불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지금 답답한 무기력의 상태, 깨달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울적하게 창공을 덮고 있어요. 먹구름이. 아직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침한 가죽 물자로 이게 그 비를 머금은 구름이겠죠? 그것을 찢어서 줄 번개불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번개불은 깨달음이겠죠? 깨달음. 기다림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려는가. 예, 작가도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계속될지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죠? 그리하여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과연 살아갈 만한 기력이 남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무기력이 계속되다가 깨달음이 온다 한들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는데, 그쵸? 내가 과연 그 다음에 살아갈 기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죠? 걱정이 되는 거죠? 기다림. 그런데 무엇의 기다림이란 말인가? 그죠? 하고 나는 외쳤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소설 읽어보셨죠? 끊임없이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뭐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올 때까지 모르는 거. 그렇죠? 하고 나는 외쳤다. 굉장히 지금 일종의 그 전에 초조함, 조바심이 나는, 그죠? 깨달음 전에. 여러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죠? 초조, 근심, 걱정, 불안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정확하게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군요. 참, 여러분, 이런, 저도 이런 느낌을 좀 가져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번개불이라고 하는 게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언제 올 것인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시 지드의 말입니다. 생겨나지 않은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쵸? 이거 자기 자신한테서 생겨나지 않는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생겨나야 될 건데 지금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생겨날 것인가 라고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무엇이 우리에게서 가능할 것인가. 그죠? 이거 이런 회의의 태도, 그죠? 회의하는 태도. 아, 이걸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벨의 출생, 나의 약혼. 이제 지금 앙드레지드는 1895년에 약혼했는데, 하셨는데, 사촌놈이랑 결혼을 하죠. 근데 굉장히 백색 결혼이라고 해서 뭐 거의 뭐 성적인 접촉도 거의 없고, 뭐 그런 플라토닉 러브보다도 더 근엄한, 엄숙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그 결혼 관계는 파국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뒤죽박죽이 된 나의 삶. 이 모든 것은 이 무감각 상태를 끝내 죽이는 커녕, 더욱더 나를 그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욱더 그 안개 속으로 몰아냈다. 왜냐하면 지금 앙드레 지드가 사실 결혼 생활을 그렇게 바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금 한탄하는 그러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죠. 그리고 또 볼까요? 그만큼 이 마비 상태는 나의 복잡한 상념과 결단성 없는 의지에서 오는 듯하였다. 그렇죠? 네, 점점 자기가 그죠 복잡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죠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나오는 거죠. 나는 축축한 땅에서 식물처럼 언제까지나 잠을 자고만 싶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수동적인 상태로 머무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우울증의 일종의 전조 증세인 거예요. 그죠? 때로는 쾌락이 고통을 눌러 없애주려니 생각하고 육체의 소모에서 정신의 해방을 찾으려고 했다. 그죠? 이런 경우 많죠. 저도 알코올 남용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쾌락, 그죠? 도박이라든지 또는 뭐 성욕을 해소하는 난잡한 성생활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지만 절대로 그거는 되지 않죠, 그죠? 그러고는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이었다. 이거 잠을 많이 자는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여기서 잠을 잔다는 건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잠을 많이 잤다는 거죠.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입니다. 그렇죠? 마치 활기찬 집 안에서 대낮에 더위를 못 참아 조는 것을 보고 자리에 뉘어 재우는 어린 아이처럼. 그쵸? 대낮에 더위를 못 참아서 조는 것을 보고, 그쵸? 그러니까 그 쾌락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쵸? 다시 찾아오는 무기력, 그쵸?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싶네요. 나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었다. 그쵸?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쵸? 먼 곳으로부터 깨어나고 있다. 그쵸? 몸은
몸은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흐리멍덩 했다. 점점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닫아놓은 덧문 틈으로 스며들어 잔디밭의 녹색 그림자를 흰 천장에 반사하는 빛, 저녁의 그 밝은 빛만이 나에게는 감미로웠다. 그죠? 자기가 지금 누워서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방 밑에 이게 그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죠? 어떤 그, 식물의 그런 잔디밭의 녹색 그림자 이런 것이 흰 천장에서 노란색, 녹색으로 좀 어른어른 거리는 그런 거, 그죠? 뭔가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그죠?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은 나뭇잎들과 물 사이로 흘러들어 부드럽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빛, 오랫빛, 오랫동안 그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감싸준가 싶더니 마침내 동굴 어귀에서 떨리고 있는 그런 한 광채와도 같았다. 이것도 뭐 비유, 다 비유죠, 그죠? 나뭇잎들과 물 사이로 흘러들어서 부드럽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빛, 그쵸? 이거 시냇물 같은 거 보면은요, 그쵸?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그쵸? 마치 물 안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물과 혼연일체 되어 있는 것 같은 거, 그죠? 또 오랫동안 그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동굴에 있을 때 거기서 어스름이 이렇게 비춰오는 그런 광채들, 그죠? 깨달음의 빛이 쫙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지금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청각적인 것들, 그죠? 나는 서서히 되살아, 무기력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고 권태에 못 이겨 벌판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자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점점 이제 자연과 자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정원의 벤치까지 가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저녁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래서 말하기도 이야기를 듣기도 글을 쓰기도 싫고 줄곧 피곤하기만 했다. 나는 시를 읽었다. 그죠? 시를 읽었다. 그렇죠. 이게 아직 점점 지금, 그죠? 무기력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것으로 가는 걸 굉장히 천천히 지금 그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서술하고 있네요. 그죠? 자, 시를 읽었는데 무슨 시를 읽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시입니다, 이건. 눈앞에 있는 시는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눈앞에 있는 인적 없는 길들 본다. 전인 미답에, 그죠?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길들, 그죠? 물에 내려앉은 바닷새들은 날개를 펼치고, 그죠? 나 살아야 할 곳 바로 여기로다, 그죠? 지금 물에, 바다 근처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 거기서 자유롭게, 그죠? 자연이 함께하는 곳,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마지못해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은 숲속의 나무 잎새들 및 떡갈나무 및, 그쵸? 이 지하 동굴 속이니. 아직, 그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이르기 전에 그런 것 속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자폐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그런 거.
이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죠? 집은 싸늘하여라. 아주 싸늘하다. 그죠? 선 나는 온통 지쳐버렸으니 스니 나는 온통 지쳐버렸다. 그죠? 지금 골짜기들 어둡고 언덕은 높아 쓸쓸한 나뭇가지 울타리 가시덤불에 덮이고. 저 지금 그런 불안한 상태를, 그쵸? 불안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즐거울 것 없는 거처로다. 이거는 이거는요, 지금, 이 시는요, 유적의 노래. 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게 저기 쓴 건가 봐요. 저기. 영국 문학에 있는 걸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제 이런 시를 지금 인용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고요. 가능하기만 할 뿐, 아직 가져보지 못한 어떤 생명의 충만함이 이따금 엿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점점 더 강박적인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일종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성장통. 그죠? 여러분, 깨달음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르기 위한 성장통을 자세히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볼까요? 햇빛의 문이여 어서 열려라. 끊임없는 이 보복들의 한가운데서 폭발하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러한 보복들 속에서 폭발하라는 거죠. 그 구름 속에서 구름을 찢어버려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는 외치는 것이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나의 온 존재가 새로운 것 속에 흠뻑 젖어들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쵸? 완전히 새로운 것 속에서 변형되고 싶은 거죠? 나는 제2의 사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의 사춘기죠. 다시 깨어나는 사춘기. 내 눈에 새롭게 보는 힘을 부여하고 거기에 묻은 책의 때를 씻어내어 그 눈으로 보는 창고. 그쵸, 여러분. 그니까 완전히 자기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 지식의 필터가 아니라 그것을 쫙 걷어내고 진짜 그야말로 맨눈으로 보는 창고. 그쵸? 최근에 창공이에요. 창공. 창고가 아니라 최근에 내린 비로 오늘은 완전히 씻긴. 그쵸, 그쵸? 그래서 최근에 내린 발을 오늘 완전히 씻긴 창공처럼, 그죠? 같이 되게 할 것. 자, 순수하게 일단 오염된 걸 벗어던지고, 그죠? 새로운 눈으로. 지금 앙드레지드의 키워드는요, 항상, 그죠? 앙드레지드의 이 책 지상의 양식에 키워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 그죠? 자유, 또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오염된 지식을 탈피, 그죠? 선입견, 고정관념의 탈피,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신, 우일신. 자,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하는 거, 그죠? 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나는 병에 걸렸다. 여행을 했고 메나이크를 만났다. 그죠? 이제 자유를 찾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하여 나의 기막힌 회복기는 그야말로 하나의 재생이었다. 완전히 그냥 새롭게, 그죠? 이건 새로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죠? 새로, 그죠? 아프리카에서 회생을 하는 거죠. 대자연의 힘에서, 그죠? 나는 새로운 하늘 및 완전히 새로워진 사물들 한가운데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길고 긴 준비의 과정, 초조와 불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장의 2절이고, 3절은 또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안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은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판본은 미능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시리즈에서 한 권을 하고 있는데, 김하영 선생님의 번역인데, 저는 이렇게 라인 리딩으로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해설하면서 읽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반면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의 호흡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책,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쿠션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이 책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쵸? 그리고 같이 제 라인 리딩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언제든지 또 다른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 그러면 저도 그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하면서 다시 배우고, 그쵸?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